내외에서 동안면접 앞치기도 하고요. 또 시민 혹은 친민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관우들에게 정보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밤에 고민을 조금 했는데 다리 안 넘어지고 있어요. 네, 양쪽에 서시고 둘, 셋! 파이팅! 이런 기회가 일단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라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이 저보다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여기 휘림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까지 쭉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면서 봐왔을 때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 외에 지금 뒤에서 묵묵히 해주시는 식당에서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다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마음이 와서 닿는구나, 이게 환자들을 진심으로 위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느껴져서 계속 이제 오게 되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바란다면은. 환자들 외에도 환자들 말고도 지금 이제 계시는 이제 내부 고객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